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출신 이인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경기도의회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인 6월 12일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 현판식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인구 153만 명의 강원도가 시동을 건 지 불과 몇 년 안에 특별자치도를 이루었는데 1,400만 거대 광역도시 경기도는 경기북부 분도를 추진한 지 30년이 지나도록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현재 경기북부 인구는 약 362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세 번째로 인구수가 많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행정구역은 4,200제곱킬로미터로 경기도 전체 면적의 약 42%를 차지하는 대단히 큰 면적입니다. 경기북부는 성장 잠재력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랫동안 각종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북부가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을 이끌 신성장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경기도는 2021년 1월 2일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3월에는 여야 8명씩 총 16명의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TF팀을 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미 국회에서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련 3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49명이 경기도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한민국 미래 신성장 중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발전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지난 4월 10일 총 142명의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의회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9개 시군 의회에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힘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예로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도민들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열망을 담아 주민 스스로 거리 현수막을 수백 장 개첨하고 사회단체에 서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디 경기북부 도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희망이 절망이 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김동연 지사님, 2022년 12월 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단신설과 또한 민관합동 추진위원회 위촉 등의 지사님의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나아가서 이제 더 이상 연구실의 연구가 아닌 실행을 위해서 더 많은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 지역을 살리는 주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담은 역사적 과제입니다. 여야를 떠나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력과 합심만이 지역의 균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북부 지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첫 걸음인 경기도의회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이번 회기에는 반드시 의회 운영위원회와 본회의에서